운점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은 플리마켓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다음 패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플리마켓 12.6 패치 이후로는 플리마켓에서 인레이드 딱지가 붙은 아이템만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인레이드 딱지가 뭐지? 저기 보이는 물건 옆에 작은 점 같은 겁니다. 저게 없으면 구입도 판매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하는 걸까요? 자, 그것을 알아볼 겁니다. 첫 번째, 물품 사재기. 사재기가 이 게임에서 불법은 아니지만 상점 물건을 단체로 매입을 해서 비싸게 팔아 차익만큼 수익을 챙기는 짓거리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좋은 부품들, HK416 최고급 핸드가드 저런 것들, 저걸 단체로 사버려서 다른 사람이 못사게 해서 차익을 얻은 후 저런 레드 키카드, 블루 키카드 같은 걸 사서 그걸 현금으로 팔아제끼는 걸 주로 사재기라고 합니다. 게임머니 거래는 제작진도 엄금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어요. 특히 핵제이들은 저런 것 때문에 돈을 오지랄하게 모아서 레드키 카드를 상대에게 건네주는 걸로 현금을 챙기는 그런 현거래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패치의 중요성이 큽니다. 두 번째로 탄약 수급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예전처럼 돈 하나로 밀어붙여서 풀무장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물론 살짝은 가능할 거예요. 예를 들어 M95 같은 M4 최상위 탄들은 이제 정상적인 구입처 방법이 비스키퍼 말렘을 찍는 것 이외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재기 문제도 가능하면 다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좋은 점도 있죠. 방탄 효율이 상승한다는 겁니다. 고등급 방탄을 정상적으로 구입한 방법은 레이더 보스 사냥 혹은 그냥 순수하게 고레벨을 찍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방탄의 효율이 상당히 상승할 겁니다. 저구경의 탄들로는 4클래스, 5클래스를 뚫는 건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물론 레벨이 다들 올라가는 시점이 되고 퀘스트를 깨는 시점이 되면 다시 고관통이 많아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사재기 관련으로 총알을 못 산다든가 방탄이 비싸서 못 사는 일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뭐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부품의 티어 시스템이 생길 겁니다. 최고 티어 부품을 제외한 저 티어 부품들이 쓰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M4를 개조한다 치면 이 정도로 개조를 했을 거예요. 옛날이면은 이 정도 개조를 해서 썼겠지만 지금은 상인 레벨이 낮으면 좀 저렴한 부품들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쓰고 있는 부품들은 피스키퍼 2레벨 기존 부품들입니다. 솔직히 거의 안 쓰는 부품이에요. 하지만 순정으로 쓰느니 차라리 이런 가벼운 개조라도 해서 쓰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겁니다. 즉 안 쓰는 부품들을 니키타가 활용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물론 성능 자체는 상당히 별로긴 하지만요. 하지만 이거 말고도 부품 가격들이 상당히 올라갈 겁니다. 상인 레벨이 해금돼도 되팔이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서 무기 부품을 얻어야 될까? 허다 괜찮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 보시는 물건들을 보세요. 자, 이걸 보세요. 무기 부품들이 전부 다 인레이드 딱지가 붙어있죠? 이건 보스들 부하 아니면 보스를 잡고 나온 모딩 총기들입니다.
이렇듯 수급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수급량이 저번에 비하면 많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부기 부품들을 분해해서 파는 계열이 상당히 많아질 겁니다. 보스의 무기, 보스 전용 장비들이 가격은 되겠지만 많이 올라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건 레이더가 쓰는 M4 종류 중 하나입니다. 의외로 꽤 괜찮게 모딩된 무기예요. 저런 것들이 분해돼서 많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물론 저걸 사서 그대로 써도 되고 나름의 캐주얼을 해서 써도 꽤 괜찮죠. 이거 말고도 부품이 잘 나오는 것은 리저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물에서 무기 부품을 손쉽게 얻을 수 있죠. 오우 쉣! 여기 모닥불 주변에서 모딩된 M4, 아까 M4가 스폰되긴 합니다. 꼭 한번 둘러보시는 걸. 오이구 이씨! 이런 씨태. 너 말고도 열쇠가 운 좋게 부합되셨다면 헬기 꼬리동굴에 있는 숙소 2층, 3층, 4층의 잠김문을 열면 좋은 부품들이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얍 얍 흥마방 팽마방도 좋은 부품 드랍처 중 하나입니다. 물론 사람도 많이 나오니까 주의하세요. 오이고 이런 심폐가 거기서 뭐 있었군. 예쁘지. 어디서 약한 탄으로 바닥질하고 있어. 요요요요요요. 먹을 게 없군. 나가면 보이고 있어. 이거 말고도 흥마방 백마방은 살짝 떨어져 있을 뿐더러 이런 식으로 좋은 무기 부품들이 많이 스폰됩니다. 오, 소음기 너무 좋아요. 소음기는 한 안고온. 다음 고온. 좀 일이 안 풀리긴 했지만 부품값이 상당히 나갈 것으로 예상되니 다음에 파밍을 열심히 시도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